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이게 뭐예요? 명절 선물이다. 와, 와, 진짜요? 와, 잠깐만. 와, 이거를? 꺼내봐봐 한번. 야, 이거 진짜 이거 다 분해돼가지고 못 샀는데 살아봐. 이번 신제품 레고 대장간.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한 개가 아닌데. 잠깐만요. 네. 이거 뭐야? 이거 트라팔가 광장. 와. 레고 진짜. 아키텍처 트라팔가 광장. 오. 레고 스피드 챔피언 하나가 더 남았다. 아, 이거 괜찮다. 오. 다 갖고 싶지? 저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 아. 오. 아니야. 게임을 할 거야. 이름하여 극과 극 레고 선물 뽑기. 아카야, 왜 당황했어? 예. 사다리 타기 게임을 할 거야. 1등부터 4등까지 나 홍이 누나 브리키 아카 선물 뽑기를 할 거야. 단 조건이 있어. 절대 자기가 받은 선물에 불만을 갖지 않는다. 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 이거는 참여 안 하면 손해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회사 이벤트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오늘 극과 극 직원들의 명절 선물 뽑기 컨텐츠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예스! 먼저 상품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4등 레고 볼펜. 근데 저는 이것도 처음이에요 사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처음 봤어요.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브리키님이 4등 가져가세요. 저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이 4등하고 하나 더 있어요. 뭐요? 요거요, 요거. 아, 1등과 4등을 노리는 거야.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카님! 예. 어떤 거 갖고 싶으시나요? 저 대답만 갖고 싶습니다. 포기 누나님은? 저는 이거. 저는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저는. 네, 제 돈으로 다 샀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선물을 뽑아갈지 게임을 통해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돌아가는 순서를 일단 정합니다. 네. 그리고 돌아가는 순서를 정해지면은 빼빼로 게임을 할 거예요. 자, 이 빼빼로 게임이 뭐냐? 그 왜 해적 칼 뽑는 거 해보셨죠? 아~ 통에다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걸리는 사람 이게 빡 뽑으면 빼빼로가 그냥 팍 다 튀어나옵니다. 이 빼빼로 게임으로 1번, 2번, 3번, 4번을 정할 거예요. 자, 보세요. 사다리 게임이에요. 자, 아래 상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을 정할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저희 임의대로 그냥 선을 막 그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가 선서를 할 거예요. 어떤 선서냐? 자, 선서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서문. 본인은 꽃비 컴퍼니의 멤버로서 게임에서 꼴등을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어떤 선물을 받더라도 절대 팔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저희 그 네 명 다 사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꽃비, 아카, 리키, 홍이 누나. 자, 일단 가위바위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꼴찌 가위바위보! 안 되면 꼴찌 가위바위보! 1, 2, 3, 4등이죠? 자, 빼빼로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확 뽑아야 돼요, 확! 확 뽑아야 돼. 오케이, 자, 저 뽑습니다. 아! 자, 다음! 오, 브리키 뽑아주세요. 아! A few moments later. 하나, 둘, 셋! 아! 축하합니다. 갑니다. 아, 예! 들고 있어요, 빼빼로. 아,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정해졌습니다. 자, 원하는 곳에 아카님 먼저 이름 써주세요. 오, 꼴찌. 아카님은 마지막 칸에 적었습니다. 자, 다음 브리키님. 브리키. 아, 두 번째 칸. 자, 브리키님 두 번째 칸에 적었습니다. 자, 저 구, 비. 오케이, 저 첫 번째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홍, 이, 누, 나. 오케이. 여기에 저희 임의대로 랜덤으로 선을 그을 거예요. 자, 아카님 이겼으니까 다섯 개 줄 그어주세요. 어? 이렇게 다섯 개를 그으셨어요. 아, 센데? 아, 이거 뭡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니야, 너? 아니, 브리키님 다섯 개 그려주세요. 저는 개꿀들 매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섯 개.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제 차례입니다. 아! 자, 저 다섯 개 그렸습니다. 아, 자, 홍인 누나님. 다섯. 자, 여러분들. 드디어 사다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샀으니까 꾸삐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띠리리리리 띵 띠리리리린 띵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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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브리키님. 다음 저입니까? 그럼 안녕히 가세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뭐야! 여기까지 가! 구리키! 자, 여러분들, 구리키님이 첫 번째 됐습니다. 자, 홍인 누나님 가시죠. 아, 맞죠? 홍인 누나. 뭐지? 홍미 누나. 자, 여러분들, 아카님이 마지막 칸에 들어가게 됐네요. 맞죠, 아카님? 그렇죠. 아카님 이름 적을게요, 제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다리가 됐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먼저 브리키님부터 열게요. 자, 셋, 둘. 본인이 여세요. 자, 열어보세요. 대장간 걸리는데 대장간이야! 레고 팬이야! 자, 열어보세요. 75893! 75893 뭐죠? 와! 자, 아카님 지금 숨 꼴딱 한번 넘기시는 소리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자, 홍인아님 열어주세요. 따단따단따단따 1,3,2,5 뭐죠? 와! 홍민수다지! 대작한! 아하! 대작한! 홍인우다님께서 대작한을 가져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커피 바로 가겠습니다. 아카님 제가 펜 가져갈게요 그냥. 자, 아카님께서 레고 아키텍처 트라팔가 스퀘어를 획득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못 팔게 사인을 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네. 아,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아.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삼. 자, 자, 브리키님까지 제가 요렇게 사인을 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찍어드린 그 스톱모션 되게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연도에도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나이를 한 살 더 먹어버렸군요. 주위에서 이제 다들 아저씨라고 부르시는데 아직 20대입니다 여러분. 아저씨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한 살 더 드셨으니까 2021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꽃비컴퍼니 화성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꽃비컴퍼니 사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소중한 레고팬. 근데 왜 눈에서 물이 나오냐?